그런데 이제 오늘이 8월 14일이잖아요. 8월 14일인데 이제 내일이 광복절이란 말이죠. 그 광복절 특사, 영화도 있지만 그 광복절 특사라는 말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 뭐가 행정적으로 뭐 금지가 돼 있거나 아니면 좀그 범죄자들 뭐 그런 거에 대한 특별 사면 조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. 그래서 진짜 형량이 엄청나게 긴 사람들은 그 형량이 그 감형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국경일 중에 사실 제일 경축하는 날이 광복절이잖아요. 아무래도 역사적 특징이 있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이제 광복절 특사를 한다. 그래서 형량이 막 가벼운 그 교도소 수용자들은 그날 그냥 다 대규모 석방이 돼요. 가석방 조치가 되고, 그막 집행유예인 사람들은 그거 해제되고, 그리고 막아 근데 벌금 내야 되는 사람들은 그때 뭐 감형 내지 그대로 뭐 이행 그런 경우도 있고, 그 운전면허 취소된 사람도 그 운전면허 그 재응 시 제한 기간에 다 남은 걸다 없애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노홍철 씨도 이번 광복절 특사로 그 행정적 처분이 다 풀리거든요. 그래서 다시 운전면허 딸수 있다고. 그차못 몰고 그 자전거 몰고 다니더라고요, 노홍철 씨가. 근데 이번에 그 광복절 특사 때그 행정 제한이 이제 없어진다고 해가지고. 어쨌든 그런 광복절 특사라고 하면 좀 뭔가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뭐 봐준다든지 뭐 화해한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래서 인기 BJ분들도 그 광복절 특사 때그막 블랙리스트 걸어놨던 그 시청자들 있잖아요. 그 시청자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그좀 블랙을 풀어주는 그런 거를 하나 봐요, 광복절 특사로.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어. 블랙을 풀어놨는데 그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진짜 심하게 막 치팅방 분위기를 망쳐놔. 그런 사람들은 블랙을 풀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제 방송이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 추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, 뭐냐, 추천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지만, 그 의외로 제 방에 왔다가 블랙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블랙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, 그리고 저는 이제 제 SNS 계정에서 그 차단 처리된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. 상당히 많은데,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광복절 특사를 시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걸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. 그런 BJ분들의 얘기 듣고, 아니면 그 어떤 파트너 BJ분은 일부러 늦게까지 방송을 하면서 그막 채팅 분위기 막 흐리는 사람들을 막 걸러내서 자기가 직접 블랙을 거는, 매니저도 수고 덜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, 저는 일단 올해 광복절 특사는 시행하지 않으려고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대부분이 그뭐제 방송이든 SNS든 뭐 카톡 연락처든 제가 그 연락을 차단한 인원들이 대부분 그 차단 기간이 1년이 안 돼요. 아, 물론 10년 이상 차단한 사람들도 있어. 초중고 시절부터 나 괴롭혔던 사람들. 그런 애들은 내가 영구 차단을 시켜놨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블랙을 풀어주면 안 돼. 근데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다 빼고 나머지 인원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최근에 차단한 사람들이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올해는 차단을 풀지 않을 방침이에요. 올해 광복절 특사는 지식 테이너는 시행하지 않으려고 해요.
이미 저는 그렇게 공표를 해놨고, 이거는 이제 다른 유튜브 편집본보다 조금 더 빨리 편집을 해서 그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평소에 있을 때 차려야지. 왜 나중에 뭐 차단당하고 연락 차단당하고 뭐 그런 다음에 뭐 풀어달라 그래.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광복절 특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. 어쨌든.